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. 네, JJ의 한상가득 편의점 제 3편 오늘 먹방을 진행할 편의점은 바로 세븐일레븐입니다. JJTV 구독 플리즈. 오늘도 네 맛있을 것만 같은 편의점 음식들을 잔뜩 그냥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다 그냥 사왔어요. 네. 야 이게 편의점마다 음식들이 다 뭐 거기서 거기 같으면서도 그 나름대로의 조금씩의 그 뭔가 특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정말 이 편의점 먹방을 하면서 저한테는 정말 재밌게 와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첫 번째 음식입니다. 바로 햄 치즈 샐러드 버거. 제가 따뜻하게 먹고 싶어서 렌즈에 좀 오래 데워왔습니다. 한 1분 데웠는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비주얼 포장지에는 이렇게 돼있고 자 열어보면 뭐 포장지처럼 튼실하진 않지만 뭐 그럴 수 있어요.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으면 장땡이죠. 완전히 따끈하게 데워 먹어야 돼. 이건 그래야 맛있어. 치즈가 딱 녹아가지고 와. 네, 음료수는 맛있는 요플레 오프릇. 진짜 그냥 요플레네요. 네, 더 묽거나 하지도 않고 그냥 요플레. 역시 햄버거 안에 치즈는 녹아야 맛있어. 야채라고는 옥수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느껴지는 느끼함과 고소함의 향연. 자 그럼 다음 음식들 조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돈코츠 카라 미소 라멘. 일본 라멘 중에서 돈코츠 라멘 제일 좋아하거든요. 근데 요거를 조금 이제 매운 버전과 그 미소 그 된장국 맛이 좀 감이 되게끔 나한테 딱. 자 후청으로 첨부하는 풍미유 이거를 넣어서 먹으면 되는데. 아, 국물 맛을 또 안 볼 수가 없죠. 와, 이거 좋다, 이거 좋다. 이게 전자레인지에다가 여러분 면을 돌려가지고 국물의 그 소스까지 이렇게 면에 스며들어서 또 요것도 요거. 3, 2, 1. 존맛탱. 이름 그대로입니다. 돈코츠 라면의 기름기 있는 그 구수한 맛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된장의 짭짜름함과 그리고 얼큰함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딱 그거 같아요. 일본 라면이랑 한국에서 끓여먹는 라면이랑 그 중간에 합의점을 찾은 듯한. 맛있다. 면발의 그 짭짤함이 와. 와 나트륨 와. 면발 자체도 너무 툭툭 끊어지지도 않으면서 탱글하고 쫄깃한 게 요 라면은 합의점을 잘 찾은 라면인 것 같아요. 국물은 짭짜름하면서 칼칼하고 아, 이 기름기까지 머금고 있는 와따 짜잔 11찬 도시락입니다. 무려 반찬이 11개. 가격이 4,600원인데 11개의 반찬이. 떡갈비인지 너비안인지 요거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어. 소스가 와 되게 야들야들한 미트볼에다가 불고기 소스를 뿌려서 먹는 그 기분. 네. 역시나 도시락 밥은 뭐 딱딱합니다. 뭐 강철이야 뭐. 딱딱. 요런 거 어떻게 먹어요? 배워 먹고? 컵라면 국물. 와. 계란 장조림인데요. 여러분 계란이 반숙이에요. 반숙. 반찬 괜찮은데? 어묵. 이건 매운 어묵 조림이겠죠? 소스. 계란이랑 떡갈비가 너무 맛있었어서. 자 그리고 제육볶음.
매콤해서 괜찮아요. 그냥 어묵볶음, 매운 거 아니고요. 매운 것보다 이게 더 야들야들하고 맛있어요. 아 근데 밥 딱딱해서 안 되겠다 이거. 볶은 김치를 딱 넣어갖고 볶은 김치랑 이 카라 미소 라멘 딱 해갖고 무슨 맛탱. 와 맛있다. 반찬이 좀 많이 남았는데 지금 밥을 다 먹었어요.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? 밥 리필 쭈라란. 생선가스 요거는 타르타르 소스 딱 찍어줘서 요렇게 해서 아 이 타르타르 소스 맛있어요. 아 뜨끈한 밥에 먹으니까 더 맛있네. 편의점 도시락 안에 있는 튀김은 어쩔 수 없이 눅눅할 수밖에 없는데 뭐 이게 한 조각을 다 먹는 게 아니고 반 조각만 딱 감질맛나게 딱 들어있으니까 그냥 먹을만한 뭐 그런 느낌? 뭐 깻잎도 밥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자 버섯하고 야채하고 볶아놓은 거 땅콩 나쁘지 않나요? 자 무말랭이 새콤합니다. 자 이쯤에서 다음 요리 볼로 알 아히요. 나레빠 이 브랜딩이 돼서 이렇게 나온 음식인데 비주얼은 그닥 뭐 좋지는 않습니다. 이게 스페인 요리인가봐요. 조랭이떡, 완두콩, 뭐 닭고기 해갖고 요렇게 네. 닭고기, 조랭이떡, 콩을 약간의 매콤함이 감도는 토마토 소스에다가 졸여서 요리를 한 것 같은 비주얼에 비해서 맛이 나쁘지 않고 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밥이랑 이렇게 비벼서 떡이 있어서 쫄깃쫄깃한 식감도 가지고 있고 간단하게 이제 혼자서 꺾을 때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밥이랑 같이 먹어도 나쁘지는 않다. 하지만 비주얼은 조금 그랬었다. 하지만 맛있네. 자 도시락 끝. 강릉 초당 순두부 라면. 여러분 참깨 라면에 계란 후레이크가 들어있잖아요. 근데 요거는 순두부 후레이크가 들어있어요. 과연 얼마나 순두부의 맛이 잘 살아있을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나게 구수한 컵라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 순두부 후레이크 요것만 한번 먹어볼게요. 약간 좀 쫄깃쫄깃한 후레이크라서 순두부보다는 약간의 유부 느낌이 나는 후레이크. 비슷한 맛을 찾으려면 육개장 작은 사발과 맛이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수한 느낌이 나요. 김밥과 함께 먹어줘야죠. 삼각김밥 가스오 참치마요 삼각김밥 준비해봤습니다. 그냥 참치마요인데 가스오부시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. 참치마요 주먹밥의 맛인데 거기에 가스오부시 냄새 그 향기가 요만큼 올라온다? 매콤달콤 양념 통닭.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밥이 뭔가 비벼져서 나왔는데 이게 양념치킨 소스가 섞여 있습니다. 이 뭔 개소리. 여기에 닭고기겠죠 뭐. 전주비빔밥 주먹밥이 난 것 같아. 역시 삼각김밥은 인기가 많은 애들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. 밥통령 연어장입니다. 와사비도 이렇게 들어있네요.
자,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사비가 생각보다 매운데 이거 연어장 괜찮네요. 그 고소하고 약간은 좀 느끼한 연어에다가 짭짤한 간장 소스와 약간의 달콤함이 가미가 됐는데 거기에 와사비가 톡 쏘면서 그걸 같이 딱 먹어주는데 입안에선 연어가 흐물흐물하면서 와사비가 빡! 밥! 네, 연어장 딱 밥 위에 올리고 와사비 아까보다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올려서 밥이랑 같이 이렇게 떠서 오! 밥도 비네요.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약간 달달한 초밥을 먹는 것 같아요. 마지막 디저트 먹을 시간입니다. 달달 꿀떡. 오, 되게 오, 되게 엄청나게 폭신폭신하고 말랑말랑한 떡인데. 이게 겉에 이제 꿀 소스가 이렇게 묻어 있는 거죠. 찹쌀떡입니다. 쫀득쫀득하고 말랑말랑하고 그 찹쌀떡의 느낌에 달콤한 이 꿀 설탕 이 소스가 묻어 있어가지고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. 그냥 소스가 이렇게 바깥쪽에 묻어있는 요걸 찍어 먹는 게 그냥 꿀떡인 겁니다. 근데 뭔가 엄청나게 막 헤비한 디저트의 느낌이 아니라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헤비하네. 650칼로리. 650칼로리면은 느낌만 헤비하지 않고 헤비하다. 무겁다. 먹으면 무거워진다. 포도만 요플레를 딱 안 어울려. 여러분 왜 빵 같은 거 남으면은 여기다가 찍어 먹어. 여러분 빵을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식빵이랑 딱 먹어도. 여러분 이거 꿀떡 드실 때는 빵 같이 드세요. 맛있어요. 꿀빵이 돼버렸네. 요구르트 곤약 젤리입니다. 그냥 말 그대로 요구르트 향이 나는 곤약 젤리. 아, 곤약 젤리가 칼로리가 낮아서 먹는 거구나. 요거 하나에 19칼로리밖에 안 돼요. 아유, 마지막을 아주 상쾌하게 끝냈어. 잘 먹었습니다. 네, 이렇게 3주 동안 CU, GS25, 세븐일레븐, 편의점 3사의 음식들을 먹방을 해봤습니다. 편의점에는 신제품들이 정말 자주자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컨텐츠를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이고요. 그리고 이 한상 가득 시리즈는 다음 달에 대형마트의 음식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군들, 안녕히 계시게.